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키달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2차 영혼육 네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과 뼈로 구성되어 만져지고 보이는 이 육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요,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영혼이 진정한 여러분의 실체이지요. 영혼육 교육은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혼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축복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며 온전히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영혼육 중 육의 분야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혼육 교육에서 육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혼과 육 중에 육, 곧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과 반대되는 의미의 육입니다. 영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히 변질됨이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은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의 속성으로 썩어지고 변질됨이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셔서 똑같이 육이라고 말해도 어떤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도 어떤 때는 고기육을, 육을 표현하는, 이런 육을 표현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영에 속한, 영의 반대인 육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앞뒤를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에서 육이 나올 때도 여러분 분별해서 어떤 육을 지금 말씀하는지를 또 분별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리와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는 바로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문이 다 다르듯이 양심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양심을 만들어 온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옳은 것이다 하고 깨달으면 쉽게 쉽게 그 도리를 쫓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이루지 못한 만큼 정욕과 본능을 쫓아가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므로 그런 욕구와 싸워서 사람의 도리를 쫓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전부터 선한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은 신속하게 진리로 변화되어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양심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마침내 장년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성인이 되려면 이러한 성장 단계들 속에서 육의 질서를 따라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각각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체험과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소년기의 체험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소년이 장년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아기에 습득했어야 할 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었을 때, 만약 습득하지 못하고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유아기의 체험을 얻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성장의 단계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각 분야가 발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외에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과외로 시종해서 그리고 잠자고 먹고 그리고 또 학교 오고 공부 끝나면 과외로, 이런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서 정신과 육체의 발달 분야 이 시기를 놓쳐 제대로 이런 정신육체 발달을 결려가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장 단계는 간단히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는 단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비롯하여 냄새, 소리, 맛 등 오감을 통한 모든 자극을 본능적이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제 눈하고 고정시키세요. 제 얼굴에다 고정시키든 제 눈에다 고정시키시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는 그 소리를, 단에서 나온 이 소리, 또 마이크 통해 나오는 소리를 내 귀에다 아주 그대로 모두 들으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잡념이 틈타면 안 들어오니까요. 잡념이 없이 모두 와서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갓난아이들을 보면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대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해 나가지요.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배탈이 나서 아프다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상한 우유를 먹어서 아프구나,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엄마는 왜 나한테 상한 우유를 먹였을까? 속상하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는 것입니까? 단순히 아픔이 오니까 그 고통에 반응하여 우는 것뿐입니다. 그 밖에도 뜨거움과 차가움, 불편함과 아픔, 배고픔과 목마름, 포근함과 안락함,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다 깨뜨려 없애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다 깨뜨려 없애고 단순히 귀는 이 말씀에 오직 집중하여서 아멘 하고 다 받아들여 양식 삼으면 여러분은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기처럼 그냥 이렇게 참 해야 되는데, 나 아이가 성장해서 소년기가 청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마치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또 생각하다가 놓치고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니까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깨뜨리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육신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이게 없어야 성령의 음성이 인도 주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진리인데도, 너무 쉬운 진리인데도 이걸 어렵게 받아들인 분들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보는 단계가 지나면 다음에는 느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감을 통해 체험한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체험과 느낌을 기억 속에 담아 나가는 것이지요. 느끼는 단계가 지나면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이런 게 느낌인데 유아기에서 이제 아동기로 성장하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이제 느낌으로 해서 입력이 하나하나 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탁 하고 이 뺨을 맞았다. 그러면 아직 이제 유아기 때는 이게 왜 내가 아픈지 몰라요. 와서 탁 맞아서 아픈지 모르고 그냥 아프다. 그래서 앙 하고 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아기를 지나면서 바로 이제 아동기가 되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자 아 손이 와서 이렇게 오면 벌써 그 전에 느낌이 있어서 아프다는 거 합니다. 체험해 봐서 그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또 귀로 듣고 그러면서 이제 손이 벌써 탁 오면 반사적으로 피할 줄도 압니다. 아프다는 거 아니까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까 왜 이미 맞아보니까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 손으로 맞으면 그 아픔이 어떻다 하는 것이 느낌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게 때리면 아 조금 더 아프구나. 이게 이제 느낌이 가만히 때리면 아 이건 살짝 때리면 조금밖에 안 아프고 이게 느낌이 와가지고 입력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 체험한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느낌을 갖게 되고 체험과 느낌을 기억 속에 담아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느끼는 단계가 지나면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탁 가니까 이제 이미 느낌을 입력이 됐죠. 그러니까 행하는 단계가 오죠. 손이 탁 하면 벌써 피하는 이것도 행함이죠. 아니 맞으면 아프니까 벌써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이게 뭐 하나 다 하면 또 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는 단계, 그래서 느껴서 그 다음에 행하는 단계. 그러면서 또 여러분을 만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뜨거운 다리미에 화상을 입은 아이는 저렇게 생긴 것을 만지니까 뜨겁더라 하는 기억과 느낌이 함께 작용해서 다음에는 다리미를 만지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다리미질 하면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다 다리미질 다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서 항상 만지려고 합니다. 만지려고. 그러면 그거 피하기도 어려워요. 방도 하나에다가. 그냥 해서 피하기도. 어떤 부모님은 앗살이 손 갖다가 대줍니다. 뜨겁니다. 손 갖다가 딱 대줍니다. 이 아이가 만졌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왕 하고 막 울어자치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게 가면 이제 그때는 아이가 피합니다. 느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아 저거 만지면 너무 무섭다 뜨겁다 느끼니까 피합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아이는 더 성장해야 되겠고 성장하면 또 느끼게 되겠죠. 그래도 그 느끼는 단계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가 만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계들이 각각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끼는 단계에서도 보는 것이고 행하는 단계에서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행하면서 보고 또 느끼고 단계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각각의 단계 속에서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혼의 분야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의 성장 과정에 맞게 보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해당되는 시기에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성장 과정마다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서 체험과 훈련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는 단계에서 마땅히 체험할 것을 하지 못했다거나 느끼는 단계에서 남들이 다 느끼고 자란 것을 자기만 느끼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놀 때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부모가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다투기도 하고 싸워도 보고, 좀 이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맞아도 보고 그래야 느끼죠. 맞아도 보고 한 번도 뺨 한 번 안 맞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했다가 그냥 어떤 경우로 화가 나고 남편이 한테 딱 때렸다고 해봐요. 이건 기절할 일이지. 별거 아닌데, 이거 자꾸 맞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 딱 맞으면 얼마나 불이 난다고 그래요. 뭐 불이 뭐 반짝하고 났대나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다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내가 감히 나를 뺨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맞아보면서 성장하면 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넘어져도 보고, 뭐 이거 다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속아도 보고, 속아보지 않고 성장했다가 나중에 속을 때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이렇게 되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고 결여된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어야 할 나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학대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잔인한 심성이 되어 생명체를 학대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 남의 눈치를 너무 보기도 하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더 잘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드물게. 또 아이들 때는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자라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교감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친구 사이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 안 당한 친구들만 사귀면 좋겠지만 친구 안에는 배신하는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 사귈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속마음이 내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참 친하게 이렇게 자란 친구가 네 거 내 거 없던 친구가 어떤 이성관계에 눈이 떠서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누구를 이제 난 사랑했더니 그 친구도 그를 좀 사랑하게 됐다는 거 좋아한다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시기 질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언제 저 친구가 저는 그렇게 믿고 서로 그냥 다 줄 줄 알고 그냥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자기 속에 시기 질투가 나오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 걸 본다 이면 그런 친구는 오래 사귈 친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났다. 정말 믿고 사귈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이성관계 하나 가지고도 정말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배신할 수도 있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친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찍 드러나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모르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게 사귄 것보다 그 정체를 알았으니 드러났으니 드러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가 나중에 크게 당하는 것보다 일찍 드러나 알게 된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안에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갈등을 겪으면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때 과잉보호를 받아 적절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이기적인 심성으로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제 그런 아이를 봅니다. 수년 전부터 지켜본데 어떤 아이 굉장히 유약하게 아이가 성장합니다. 몇 년 전부터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유약하게 나약하게 자라도록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를 들어 업고 다니는데 뭐 온도가 뭐 한 10도 됐다. 7, 8도, 10도 돼도 이 아이는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부모가 그냥 꽁꽁 칭칭 동염해가지고 등에다 업고 동염해가지고 바람 한 점 안 들어가게 하고 다닌다. 이 아이에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물론 거기 적응했겠지 이 아이는. 그래 제가 그 이제 부모님께 한 번은 타일렀어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예? 드러낼 건 드러내라. 얼굴도 드러내고 드러내서 찬 공기 중에 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 피부가 적응하게 찬 거에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다니면 이 아이는 나약하고 그리고 어떤 질병 이런 거 틈탈 때도 이겨낼 힘도 부족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가르쳐줘도 또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 나약하니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충분히 나인데도 지금도 없고 다니고 올 때마다 저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게. 이 아이 이렇게 나약.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얼마나 나약하니까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과잉 사랑으로 인해서 육체의 결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할 나이에 부모님이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며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운 아이는 유약하고 의존적인 성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결여됩니다. 담대함도 결여되고 독립성도 결여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육체의 결례가 생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기도 힘들게 되지요. 예를 들어 남들은 다 시간 맞춰 학교나 직장에 가는데 육체의 결례가 있으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쉽게 지각하고 결석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국민학교 6년 동안 개근한 사람도 있잖아요.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사람.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건 이제 졸업 때 상 주죠. 또 어떤 사람 1년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6년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1년 내 보면 결석이냐 여러 번. 지각도 여러 번. 결석 많이 한 사람 지각도 자주 하죠. 그렇게 성장하면 많은 분야에 결여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결여되고 질서도 결여할 것이고 남에게 약속이나 이런 신용에도 결여될 많은 분야의 결여가 됩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결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상 또 지각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아, 저도 한번 했다 하면은 이해가 되겠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또 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교통이 막혔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고 이유가 있어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이유 자체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지각 안 했으니까. 남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쌓아가는데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 대처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육체의 결례가 있는 것을 스스로도 느낌으로 범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적절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해 육체의 결례가 생길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남보다 뛰어났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육체의 결례가 생겨서 뛰어난 자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행하는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아왔을 때는 그만큼 옳고 그름에 따라 자신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다스려서 옳은 쪽을 택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아도 봐야 되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서 배신의 아픔을 알므로 나는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고 속아봄으로 속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손해본 나는 누구를 속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또 다짐하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지 않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청구입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자꾸 속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서 속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정도만 쫓아가면 한 번 속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속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속을 때도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장차 저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믿고 같이 일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속마음 겉만 보고. 자 그런데 만약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육체의 결례가 생긴 사람은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육체의 결례가 있는 만큼 사람이 영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혼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혼의 분야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혼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육체의 결례가 있는 만큼 혼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니 그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영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결례가 뭔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 마음이 원하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 즉 육체 결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된다 이 말, 안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된 혼적인 사단의 역사를. 왜? 혼은 육체 이걸 좋아해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동안 자신을 잘 다스리며 만들어온 사람은 몇 시에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 시간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쉽게 마음이 모아져서 깊은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육체의 결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어도 기도하러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던 것을 마저 보고 싶고 집에 누워 좀 쉬고 싶어서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어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또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려고 해도 잡념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면 그 잡념 때문에 가장 이것이 요인인 거예요. 머리 갖고 IQ가 나쁘고 그거보다도 잡념이 가장 공부 방해하는 요인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와 B 학생이 똑같이 5시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A라는 학생은 5시간 동안 집중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진도가 나갔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5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집중하여 공부하고 4시간은 잡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공부 대 5시간 공부와 비교한 그러니 그만큼 성적이 뒤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부모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과일도 깎아주고 뭐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도 공부 못해. 이 학생은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도 대부분 잡념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잡념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잡념이라고 온 게 어디서? 비진리에서 물러왔는데 진리 안에 오는 것은 잡념이 아닌 거예요. 비진리에서 왔는데 그 비진리가 뭐냐? 예를 들어 성장하다가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장하다가 이성관계 눈이 떴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전념해야 돼 쓸데없는 이성관계 눈을 떴어요. 그 남자 여자를 학생의 여자를 보니 너 마음이 그냥 끌리고 여자 남자를 끌리고 서로 이성관계 눈을 뜨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냥 막 마음이 설렁 뭐 울렁거리고 어쩌고 그냥 또 보고 싶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밥 먹을 때도 나타나고 책상 앞에 공부하는데 고구마 어른거리니 내일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나기 더군다나 만났다면 더 문제가 크지요. 만나서 더 느꼈으니까 다음엔 또 만나고 만나기 위해 이제 작전을 펴고 어떻게 만나고 다 대화는 어떻게 하고 또 자주 만나면 어떻게 자주 만나고 어디 장소에만 맨 이것만 또 궁리해가지고 그냥 공부가 되겠어요? 집중해 공부할 시간에 그 잡념 속에 사로잡혀 4시간을 보냈으니까 1시간밖에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잡념을 가져다니는 요인들이 다 있다며, 그 외에도 많은 잡념. 이 학생들이라면 그냥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잡념이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잡념을 제거해버리면 된다. 제거해버리면. 공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포 그런 거 하나도 내 잡념인 거죠. 잡념. 공포 정말 공포스럽지 않은데 내가 생각 속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느낌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높은 데 내려다보면 아찔하고 어지러워지나요? 높은 데 내려다보니까 어지럽대요. 곧 떨어질까 어지럽대요. 진짜 어지러워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딱 눈 이렇게 감고 생각을 못해. 눈을 안 보면 생각을 못해. 감고 여러분은 몰래 그냥 높은 데 올라간 거 아닌 것처럼 딱 자는 새에 옮겨가지고, 자는 새에 옮겨가지고 딱 이렇게 누가 받쳐주고 하고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눈을 안 쳐다보고. 그럼 어지러울까요? 안 어지러워요. 지금 평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바닥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높은 데 와서 이렇게 있는 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 감아놨으면 안 어지러워요. 그건. 근데 다시 풀어서 보게 해요. 그럼 금방 어지러워져. 진짜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내가 육체 결렬을 낳았고 뭔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 해소시켜버리면 어지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것도, 육체의 결례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속히 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결례가 있는 사람들은 구습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고, 구습 행했던 그것들이 다 좋다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랑했고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 좋다 해. 저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나 교회 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한다는데, 나 술 끊고 담배 끊고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밥은 굶어도 나 담배 안 피우는 못 산다고, 술 끊고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전도하는 데도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건 나오지 않을 핑계에 불과하지만 그 깨트리는 또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누가 당신 보고 교회 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면 교회 못 오게 합니까? 교회 가는 그날 그 시간만 담배 안 피우면 되고, 그때만 술 안 먹고 오면 되죠. 그리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실컷 드세요. 못 먹어. 이렇게 해요. 전도 아내가 남편에게. 그게 뭐 죄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 나온 것보다 그렇게 나와서 은혜 받게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끊을 걸 가지고 처음부터 겁주고 그냥 못 나가게 핑계대게 하고. 그래도 전도해서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사귀고 또 기간 사귀고 사귀다 보면은 다들 보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건강하고 여러모로 좋아.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이제 하려고 행하려는 마음이 들 것이고, 저 이익도 안 되고 마음에 근원이 되고 다 이런 거 내가 안 피우고 여기 돈 들어가고 그냥 니 꽃집 뭐 하고 그냥 뭐 이거 내가 어찌하든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기도해 가다 보면 능력이 와가지고 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요. 나 교회 가면 술 뭐 안 끊고 담배 끊고 다 해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러면.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교회도 술 드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담배 든다고 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담배 끊어줘. 와서 집에 와서 담배 피시라고. 교회에서 못한 것까지 그냥 두세 더 피시라고. 오전에 못 마신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전도하는 거지. 예,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제어하고 복종시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해내고 말았지요. 예를 들어 제가 학생 때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부모님께 약속을 합니다. 벼를 한 마디만 베면 된다거나 제가 하루 할 만한 분량을 정해서 다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제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남보다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벼를 베고 최대한 빨리 이 맡은 일을 끝냅니다. 농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벼 이제 논이 경제 저기가 안 돼서 뭐 한 마지고 200평이 아니라 250평도 있고 300평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작년이 하루에 한 마디 정도 벼를 뱁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베야 되니까요.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왔어요. 그래, 어머니께. 어머니 내가 오늘 벼 뱉는 날이니까 가야 되는데 품삯도 사기 어려우니까 가족 다 베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가 저는 내가 한 마디 갔다 하냐. 내가 한 마디만 딱 베면은 그때는 나 자유시간입니다. 저 배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못하게 하시나요? 방학하고 내려와서 그 일하는 것도 감사한데 한마디 배고 놀겠다는데.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죠. 그 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부모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저도 계속 도와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일단 제가 할 분량만큼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 일을 먼저 감당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욕심이 일하면 또 일에 욕심이 생겨요. 왜? 부모님 도와주고 부모님 뭐 힘들게 덜 힘들게 해주는 거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마디만 베는 게 아니고 한마디 베고 또 부지런히 베고 더 베고 싶은 거예요. 그 세 것 할 때 세 것 말 때 그냥 먹을 먹고 또 그냥 쉬지 않고 베고 연로하신 분야도 쉬고 해야지만 그때 뭐 10대 때야 뭐 그냥 힘이 팔팔 넘쳐나는데 그냥 계속 일하는 거죠. 그 부모님을 도와준다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아이 얼마나 참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할 일은 물론 한 주간 한 달간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았고 만약 제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면 저 스스로 벌칙을 가했습니다. 스스로 끼니를 굽는다든가 이런 벌칙을 가해서라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하루 이제 일어나서 잠자에 누워서 계획을 짜죠. 내가 일어나면 하루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그 한 주 일과는 한 주 오기 하루 전에 한 주의 계획을 짜죠. 며칠은 영어 공부 수학 뭐 언제 몇 시부터 해야 돼요. 이게 짜놓습니다. 그 언제 운동 언제는 뭐 친구 만나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 계획은 또 한 달 되기 이제 30일 아니 31일 이때 짜놓습니다. 한 달 계획.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해간 대부분 다는 못해도 그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의 공부니까 공부의 계획표 짜면 그대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저 자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웠지요. 버리라 하지 말라 지키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배운 대로 명심하여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믿음이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조명되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결례가 있어서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는데 장애가 되었음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결례가 있어서 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면서 그냥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의 결례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갈 때 처음에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이 혼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이 모두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다 해도 그로 인해 어떤 결여된 부분이 생겼다 해도 지금부터 노력하여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해 나갈 때 능히 결여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양심의 형성이나 이 시간에 육체의 결여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만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특별히 어느 과목이 약한지를 알아서 약한 과목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좀 떨어지는 과목을 잘하는 과목만큼 올려놓으면 전체 등수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뭐 내가 싫어해도 다른 학생은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학생 싫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그 결례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싫어하는 과목이 어렵다, 이해가 안 돼, 어렵다,
뭐 여하튼 성적이 안 오르 이런 과목은 싫어하죠. 그러면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쉽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잘 짜서 기초부터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있는 기초부터 해서 이제 잘하는 과목이 되도록 그러면은 그 과목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자신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했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할 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여러분이 성결되고 온 영으로 들어가는데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세미한 부분까지라도 발견하여 영의 주도적인 흐름을 잘 타서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의 2차 네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성장 과정에서 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행하는 단계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그러므로 육체의 결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정도를 행하며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모두가 생명되고 능력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다 노나까 오라루슈 아이노슈 소레와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